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 사실 이게 개소식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연호해 주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적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라동굴의 정통 후보 국민의힘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럴 때는 박수도 더 쳐주시고 하시던데. 아니, 다른 때는 뭐 연호도 더 길게 해주시던데. 아, 이거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이 아라동 을 지역만 바라본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철이 임박하니까 제가 교통봉사라는 영평초등학교 앞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신년 하례회 마을포제 인사만 해서 얼굴 비추기식이 아니라 아예 마을에 살면서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의원 선거 석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평소에 안 나타나다가 선거철에만 봉사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하고 유일하게 눈이 쌓였을 때 삽을 들어서 제설을 하고 유일하게 비가 내리면 화북천, 방천, 부록천, 조천 지역 내 하천을 불러본 게 바로 저 김태현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라동 을 지역 생각하는 도현 후보가 누굽니까? 이번 선거 어떻게 시작된 선거입니까? 민주당 전 의원의 사퇴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민주당 단일 후보라고 하고 다니고 있고 한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출마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공천 결정 어겼습니다. 책임정치 국회의원들도 괴롭히고, 예, 그러면서 예산 확보해서 확실하게 지역 발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후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선거가 다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로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민들의 도덕적 눈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태현아, 너 음주운전 한 적 있으냐? 없습니다. 술 많이 마시지 말라이. 예, 술 약합니다. 너도 지역주민 버릴 거냐?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제일 도덕적인 사람 뽑겠다 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역구 옮기면서 지역주민을 버린 적도 없고 탈당하면서까지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적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후보 누굽니까? 아라동 지역을 이렇게 만만하게 본 후보가 당선돼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라동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쌓이는 지역이 저희 아라동 을지역 아니겠습니까?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쌓이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정책도 없고 영평초, 아라중, 탐라중, 신중, 신고, 중앙고, 영주구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위한 도서관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나 공원조차 없습니다. 많은 인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확 바꿀 수 있을까? 더 바칠 수 있을까? 정말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현! 여기 지금 저희 회장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축구 싫어하시는 분 안 계시지? 제가 공약도 했지만은 사실 뭐 도땅, 국가 소유, 마을 땅 많이 있잖아요. 그 토지들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정식 규격 축구장 만들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클럽도 많이 했습니까? 뭐 축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시설에도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가 체육시설 조성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사업 개선도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마을에 가만 보더라도 사실 많이 노후돼 있고 안에 있는 집기들도 사실 많이 낡았네. 많이 오래돼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곳은 증축해가지고 공간 확보를 하고 낡은 시설들 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하겠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게 되면 버스 정류장 많이 석석하지에 예. 많은 분들 말씀하십니다. 무사우리만 전기의자 어시니 온열리자 무사어시니 주민분들 버스 이용하시면서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을 내관도 개선하고 교통 인프라도 더욱더 확충해서 어르신들과 마을 분들이 더더욱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도의원의 부재로 인해서 멈춰버린 사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멈춰버린 사업들 제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역시 많은 지역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통해 알려주시고 만들어주신 그런 숙원 사업일 겁니다. 저기 아시다시피 저 위에 월평동 교육청 소재지에 도서관 건립 사업도 멈춰있고 우리 영평에 대도로 있는 도로 확장 공사도 멈춰있습니다. 예산 반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도연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재기재기 졸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김한국 부장님 회장님 뭐 잘생겼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예. 대신 제가 인상 좋다, 푸근하다 말은 사실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태연이, 태연이 삼촌, 또 태연이 아씨 주민분들께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도연하면은 뭐 일꾼 일꾼 하잖아요. 일꾼 받들어 모시는 거 본 적 있으셨습니까? 말 그대로 부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소통하고 편하게 일시킬 수 있고 편하게 심부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연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들의 도덕적 눈높이도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대하시는 바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라동 을정만 바라보며 준비한 정통후보로서 음주운전 전과도 없고 다른 후보처럼 기존 지역구 바꾸면서 기존 지역들을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지사 비서 정책포제를 하면서 제주 현장 곳곳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대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고 주민 여러분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그리고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에 더 녹아들면서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 해결! 아라동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아라동의 교육, 도로, 문화시설, 생활 편의시설 제가 확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김태현은 바르게 반드시 진짜 합니다. 감사합니다.